토탈해서 7. 네, 우리 유튜브에 예쁜 댓글을 남겨주시고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은 그럼 추첨을 통해서 총 30분께 이렇게 선물로 드릴 거예요. 셀럽다! 안녕하세요, 우리 샌디 유튜브 친구분들, 우리 아프리카 친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찍기 앞서서 이제 제가 개인 방송을 많이 쉬면서 유튜브 컨텐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분들이 샐리 쟤 돈 벌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쟤 돈 때문에 저러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 샐리 유튜브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수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는 2014년도에 처음 이제 제 친동생이 제 유튜브 편집을 도와주면서 월급을 100만원씩 받고 별풍선 수수료를 이제 20%씩 가져갔어요. 일단 별풍선이 몇 개가 터졌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이 불가능해요. 그때 당시 별풍 계산기 시스템도 없었고. 자, 샐리 유튜브 채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친동생이 이제 제 유튜브 편집자를 하면서 이제 관리를 해줬던 유튜브 채널 한 개와 전문 편집자님에게 맡겨서 만든 채널 두 번째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4년도 채널이고요. 이게 2015년도 채널입니다. 자, 그러면 2014년도 샐리 유튜브 수익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때 당시에 2014년도에 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수능 준비하는 시기였어요.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플러스 1200이 아니라 네, 유튜브 마이너스 1200입니다. 이제 2015년도부터 관리자님께 맡겼잖아요. 그 유튜브를 이제 월급 형식으로 해서 인센티브 10%씩 이렇게 받아가는 시스템으로 바꿨어요. 유튜브 수익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41,000원, 35,000원 총 수익이 130,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자, 하지만 2015년 순수익은 마이너스 1586만 8천원입니다. 2016년으로 들어가 볼게요. 와, 어떻게 버텼어 이거를. 그때가 이제 동덕여대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나름 수능하고 실기 왕창 준비해가지고 수석 입학 아시죠? 그래도 여러분들 마이너스는 찍었지만 장학금은 받았습니다. 이 대학을 들어가면서 제가 과외를 받았어요. 연 2천만원 그리고 이제 실기 과외비를 이제 윤마 언니한테 500만원 이렇게 줘서 2,500만원에 수업료를 내고, 방송연예과는 이제 실기 연습을 해야 돼서 스튜디오를 빌렸었어요. 수업료만 2,5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1등 했죠? 2015년 방송 대상도 받았고요. 자, 그럼 이제 2017년도로 가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드디어 와... 유튜브 수익이 500만원 발생했어요. 이거는 다 MCN 관리해주시는 이제 편집자님이 다 자료를 진짜 하나하나 체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틀린 점 없이 다 준비해준 자료거든요. 여러분들 혹시나 걱정하지 마세요. 알았죠? 이게 제가 하기에는 너무 빡세서 빡세서 What? 사장님 저 정말 힘들었어요. 아쉽게도 2017년도도 마이너스 1100만원 이제 편집자님들 지출 비용이 있어가지고 이제 150의 인센티브여가지고 만약에 수익이 창출되면은 이제 10% 인센티브 뭐 150만원 이렇게 입금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2018년도 수익이 급기였어요. 여러분들 와, 600. 아, 편집자님 급여는 여기 써있어요. 150만원씩 691만 1000원. 우와. 아, 월급 150에 인센티브 10%요. 네네, 오해 없으시길 바래요. 뭐 10%를 주면은 누가 내 편집을 해요. 노! 편집을 하는데 시간이 영상을 다운로드를 받고 또 편집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되게 이게 하루 종일 편집해야 한 편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편집일이라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유튜브 편집자님들이 하는 일이, 아유, 요즘 편집학원 다니시면요 여러분들 장래가 유망합니다. 요즘은 네, 여러분들 대화해 주세요.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18년도 수익이 드디어 691만 1000원이 발생을 했어요. 첫 번째, 수익 창출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영상, 두 번째 영상, 세 번째 영상.
제가 답변 다 캡처해 올려다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일단 이게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 영상들인데 진짜 좀 지울게요. 이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한 분이 근데 내 화면을 지웠어. 어머, 어머, 어머. 자, 그러면 수익 창출이 되지 않는 영상 첫 번째, 이제 임다편인데요. 돈 많이 벌었겠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많으셨잖아요. 그쵸? 하지만 조회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아직 저도 몰라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렇게 조회수 잘 나온 영상이 수익 창출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수익 창출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수익 창출이 되는 영상들이 있어요. 하지만 노딱. 뭐냐면은 하루 종일 페인트를 하는 영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수익이 생기긴 해요. 근데 이게 몇 달러지? 이게 수익이 생기긴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아마 편집자님들은 아실 텐데 저는 잘 몰라가지고. 아, 그러면은 이렇게 노란 딱지가 뜬다는 거는 거의 뭐 그냥 수익이 뜨고 안 뜨고는 이제 랜덤 광고가 안 붙는다 이런 거네요. 아, 없다고 보면 돼요. 네, 그럼 노란 딱지는 그냥 없다고 보면 된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네, 없다고 보면. 자, 이제 저희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편집자님들 혜택이 컷 편집 비용도 따로따로 드리고 있지만 첫 번째는 이렇게 편집을 할때 필요한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10만 1000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를요, 매월 결제를 해야 돼요. 이거는 컷 편집 비용과 상관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저희 편집자님들에게 제공을 해드리는 유료 폰트입니다. 저작권 때문에 폰트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고요, 유튜브는요. 그리고 노래나 되게 까다로워요, 라이센스가. 그래서 유료 폰트를 구매를 했어요. 1년에 59만 4천원입니다. 무료 폰트라고 해서 가져와서 만약에 썼어. 근데 알고 보니까 저작권이 있었어. 그러면은 벌금이 최소 4천만 원이 떨어진대요. 자, 그리고 이제 총 유튜브 수익과 지출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자, 그래서 2014년도부터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총 개는 1,449만 8,200원이고 나간 돈은 최소로 잡은 거예요. 보너스 주고 막 그런 거 빼고 다총 토탈해서 7,762만 원입니다. 그리고 순수익은 6,000 276만 1,000, 에이, 100, 1,800원이에요. 아, 네. 이거 진짜야? 이러실 수 있어요.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병원을 간 날짜인데요. 2019년 3월 15일부터. 보세요. 2월 25일. 제가 방송을 요즘 잘못 키는 이유가 지금 보면은 2월부터 제가 아프다고 했잖아요. 2월부터 5월까지 지금 병원을 다닌 기록들이에요. 얼굴에 뭐 성형했냐? 뭐 했냐? 뭐 했냐? 뭐 되게 어그로 많이 끄시잖아요, 여러분들. 노! 그게 아닙니다. 병원 다니고 있어요. 병원 다니고 있어요. 치료받고 있어요, 여러분들. 절대 아니에요. 아, 이 정도의 몸 상태면은 이제 방송을 접는 게 낫지 않냐? 유튜브도 그만두는 게 낫지 않냐? 그냥 쉬는 게 낫지 않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2019년도까지. 특히 남아있는 이제 역캠 BJ 몇 명이나 있나요? 제가 하지 않았던 일들에 대한 루머도 엄청 많고, 안 좋은 기사들도 엄청 많죠? 이렇게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병원도 열심히 치료받고요. 지금 아직도 유튜브가 마이너스지만, 더 열심히 해가지고, 사실 가능성 없는 거 알아요. 영상 한 개당 30만 조회수가 나와야 그때부터 너의 그 수익이다. 그걸 듣고 제가 생각을 해본 게, 아, 가망이 없구나. 힘들겠구나. 유튜브는 힘들겠구나. 그래도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이유는 그동안에 셀리라는 사람을 망친 주 원인은 저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몸에 살이 좀 붙기 시작하면은 운동도 꾸준하게 하고, 그리고 더 좋은 컨텐츠와 더 좋은 영상들 많이 만들어서 우리 여러분들을 웃게 할수 있는 그런 크리에이터, 그리고 그런 BJ가 되도록 할 거.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미혼의 돈 있으신 사장님 아니 계신가요? 남자친구는 없고요. 나이도 아직 그렇게 엄청 많진 않거든요. 아직 30대도 안 됐는데. 도와주세요.
이거 좀만 도와주세요. 행복해져라 우린 사람도